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뭐냐면은 이겁니다. 이거 표정 관리 안 되시는 거죠? 아니에요.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게 여기거든요. 다음 길 보여? 이쪽 같아? 어서 오세요. 도토리묵입니다. 캠핑을 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얼마 전에 허리랑 좀 다리를 다쳐가지고 한동안 백패킹을 좀 오래 쉬었습니다. 근데 오늘 어떨지 모르겠어요. 올라가다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허리가 괜찮아졌는지 말이죠. 다람쥐 걱정 안 해도 돼. 뭐? 내 허리 말이야. 걱정 안 하는데? 네? 걱정 안 해. 걱정 안 한다고요? 근데 나 오늘 컨디션 되게 좋아. 빨리 와 빨리. 여러분 오늘은 말이죠, 올해 들어서 첫 폭염주의보예요. 맞습니까 다람쥐님? 대구는 35도래 오늘. 35도? 아 여기도 뭐 한 30도 찍는 것 같은데, 저희가 지금 숲속에 들어와 있잖아요. 그리고 능선을 걷는 게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시원합니다. 유튜브 거의 처음 시작할 때 그죠? 2017년 9월 그때 오고 나서 그 이후로는 처음이거든요. 그때랑 바뀐 거는 우선 제 허리가 좀 문제일 것 같고,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좀 더 문제예요. 한 가지가 문제인데 그건 좀 이따가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한 1200m 정도 돼요. 야 근데 제가 오늘 반바지 입고 왔거든요. 가만히 서서 쉴 수가 없습니다. 날파리 새끼들이 얼마나 부서져 끼는지 가만히 쉴 수가 없어. 근데 위쪽에 가면은 괜찮아요. 좀 높을수록 벌레가 없거든. 좀 추워지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겠어. 지금은 한 5시 한 14분 정도 됐고 굉장히 시원합니다. 굉장히 시원해요. 날파리 새끼들이 좀 없어져서 그나마 좀 괜찮네. 아이 저 살만하네.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저희가 하루 머물려고 했던 곳 거기 거의 다 왔어요. 다 왔어. 근데 가까워진다 그래가지고 마냥 좋아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거든요. 지금 이제 이 산 능선길에 올라왔습니다. 아 근데 이제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될게요. 제가 왜 걱정이 많다라고 말씀드렸는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잠시만 기다리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은 솔직히 허리는 괜찮아요. 근데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. 뭐냐면은 이겁니다. 이거 저희가 이제 출발할 때쯤 막 준비할 때쯤 한 백패커 두 분이 먼저 출발하셨어요. 그래서 저희가 하루 머물러야지 하는 곳 그쪽에다 이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. 아이고야 뭐 저희가 좀 생각 못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저희보다 먼저 오셨으니까 당연히 자리를 이쪽으로 쓰시는 게 맞는 거죠. 하다 현지 여기 기억나요? 아직 여기 그때 와서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. 거의 안 했을 거야 아마. 2017년 9월 달에 와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잠을 못 자지만 대충 경치가 이렇습니다. 경치가 이래요. 근데 오늘 좀 약간 좀 뿌옇다. 그런 느낌 살짝 있어. 저희가 방금 본 게 여기 보이시죠? 여기가 전망대입니다. 원래는 저희다가 텐트를 치려고 그랬어요. 이미 먼저 오셔가지고 두 분이 텐트를 쳤단 말이죠. 텐트 한 동 더 칠 수 있는 공간은 있었어요. 저희가 거기다 칠 수는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촬영하는 게 조금 애매하게 될 것 같아서 뭐 우선은 정상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. 문제는 텐트 칠 곳이 없어요. 텐트 칠 곳이 없습니다. 어찌됐든 이거 지금 정상에는 도저히 뭐 텐트를 칠 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. 돌도 많고 공간 자체가 안 나와요. 탄진이 왔던 길 다시 갑시다. 내가 보기엔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. 그죠? 갑시다. 어디다 텐트를 칠 거냐?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. 이게 될런지 모르겠어요, 여러분. 탄진이 여기. 현진이 좀 보세요. 아 여기가 좀 바람 부는 것 같아. 표정 관리 안 되시는 거죠? 아니에요. 지금 저희가 생각한 게 여기거든요. 여기
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그리고 딱 지형이 약간 진짜 바람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. 좀 쏠려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. 화면에선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돼 있어서. 보통 이제 예상했던 박지, 생각했던 박지에다 차근차근 텐트를 쳐 왔었습니다. 근데 오늘은 뭐 평일인데도 야 이거 정말 예상 못했다. 저희가 올라올 때 지나쳤던 여기에다 텐트를 치면 어떨까. 여기다가 내가 보기엔 사이즈는 나오는데 그냥 진짜 칠 수만 있어. 얹어놓을 수만 있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바닥은 아니에요. 돌도 있고 비스듬하고. 높이가 1365m 나옵니다. 1365m. 오후 6시 36분입니다. 이게 해가 길어가지고 뭐 선택지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여기다 그냥 꾸역꾸역 텐트를 친다. 두 번째는 그냥 매트 깔고 침낭 넣고 잔다. 침낭이 또 얇아서. 아 여름 침낭이구나. 세 번째는 내려간다. 하산을 하기로 했습니다. 근데 그냥 하산하는 건 아니고 내려가다가 텐트 칠 만한 자리가 있으면 텐트를 쳐볼게요. 그냥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올라오면서 봤는데 텐트 칠 만한 자리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니 돌아버리겠네. 아 잘한다. 답이 안 나옵니다. 답이 안 나와요. 우선은 내려가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. 그게 맞는 것 같아요. 시간을 더 지체하면은 아무리 뭐 계절상 그렇게 추운 계절이 아니다 할지라도 조금 늦어지면 해 떨어지면은 좀 그러니까 서둘러서 내려가겠습니다. 허리 괜찮냐고요? 아 괜찮아요. 아, 지금 허리가 문제가 아니에요, 여러분. 네? 허리가 문제가 아니야 지금. 아이 참 진짜.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정말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. 진짜로 집에 왔어요. 솔직히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가지고 그 산에 거기 아니면은 텐트를 칠 만한 장소 마땅히 없더라고요.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. 그저 캠핑장을 갈까 아니면 숙소를 가서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그 다른 산으로 백패킹을 갈까 그랬는데 캠핑장 가도 할 데 없었어요. 보온병 가지고 무슨 캠핑장을 가요. 그런 뭐 시간도 늦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숙소를 가서 다음날 그 또 백패킹을 가는 거는 몸에 좀 무리가 될 만한 그런 요소였었거든요. 왜냐면은 저희가 산에 가서 먹은 건 물밖에 없어요. 올라갔던 그 무게 그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무릎에 좀 무리도 가고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집에 왔습니다. 근데 잘한 선택 같은데 여러분 일요일에 영상 기다렸을 분한테 좀 죄송합니다. 네, 뭐 잠깐 아유 뭐 이렇게 된 건 뭐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 잠시 기다리세요. 지금 저희가 에어컨이 찬바람이 아우 시원하네. 그냥 오늘 얼마나 덥던지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지만 여기 보세요. 들어와서 그냥 예 필요한 것만 냅다 꺼내놓고 대략 이렇게 입고 그리고 여러분 저기 뭐 그 저기 레인플라이 안 씌운 거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. 저희가 레인플라이까지 하면 너무 좀 예 그런 것 같아가지고 빼박을 데가 없어. 진짜 오랜만에 저기 백패킹으로 갔었고 그 다음에 허리가 생각보다 썩 나쁘진 않았어요. 허리 다치고 나서 저희가 절벽 백패킹 갔다 왔잖아요. 그때는 진짜 허리가 막 되게 불편했었거든요. 다리도. 근데 그때에 비하면 정말 컨디션 좋았었는데 먼저 뭐 올라가신 분들이 자리 차지하니까 그거는 뭐 1400m 경치면 그냥 맛만 보고 왔습니다. 정말 내려오면서 좀 칠만한 데를 계속 찾는데 아예 저희가 간 코스에는 아예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되게 오랜만에 나가서 밖에서 자고 싶었는데 좀 되게 아쉬웠어요. 진짜 아쉬웠어요. 야 이게 이렇게 저희가 백패킹을 실패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정말로. 없지 아예. 그래요? 한 번도. 예전에 운탄고도 한번 갔을 때 저희 스타일이 아니라 겨울에 눈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온 적 있어요. 동강자연전망 휴양림인가? 거기 한번 갔다가 온 적 있고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뭐 시켜서 망이에요 여러분.
하여 여러분 조만간 백패킹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. 몸 추실러지 말아주세요. 저희는 라면만 먹고 자겠습니다 여러분. 걱정 마세요. 매트하고 침낭 안 깔았어요.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.